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이만호 목사와 뉴욕 효성 침례교회 김영환 목사가 뉴욕 한인 목사회 신임 정 부회장에 뽑혔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렵고 힘든 목회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목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는 지난 24일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에서 제43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이만호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회장이던 이 목사는 목사회 관례대로 만장일치 추대 형식으로 회장이 된 것입니다. 이 목사는 어렵고 힘든 목회자들을 위해 버팀목이 되는 목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특히 교계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세 신학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 교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날 선거의 관심은 2파전으로 치러진 부회장 선거였습니다. 선거 열기 때문인지 이날 총회에는 목사 회원 119명이 참석해 투표했습니다. 기호 2번 김영환 목사는 이날 투표에서 77표를 획득해 39표를 얻은 기호 1번 김상태 목사를 제치고 부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영환 목사는 그동안 부회장 자리에 3전 4기 정신으로 네 번째 도전해 이날 당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 선거에서는 김상태 목사, 김진아 목사, 임재용 목사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한편 총회에서는 일부 선거권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총회에 3회 불참한 회원이나 3년 무임 목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검토한 후 차기 총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